안녕하세요. 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솔이 합니다. 시험 본거 맞나요? 아, 제일 싫죠. 인생의 하루하루가 저한테 시험이고 고비입니다. 어저께 봤어요. 어, 뭐 봤어요? 저 학교 시험. 아, 맞다. 학생이. 중간고사라. 아, 중간고사구나. 이 시험지 답안을 만들어 봤다든지 본 적이 오! 하이파이브! 대학생 때 이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험인데 제가 전날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아침에 너무 만취가 돼서 이제 제정신을 못 차렸는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너무 막 울렁거리고 시험 보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그냥 내고 우당탕탕 뛰쳐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진짜로? 야 근데 냈어 그 와중에? 어떻게 여기다 토라했어. 어쨌든 시험 나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답지를 다 쓰고? 다 못 썼죠. 뭐 쓰지도 못했죠. 거의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럴 수 있어. 그땐 놀 때지. 그치. 저는 주로 제 전공상 서술형이 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술형인데 그냥 모르네? 어? 이거는 분명히 내가 배운 게 아닌데? 막 이거를 본 적이 없는데? 하면은 뭐라도 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럼 이제 이야기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꾸. 처음에 추 교수님. 교수님. 일단 반학기 동안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막 격인 맞으면 죄송합니다.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 좀 봐주시는 교수님도 있잖아요. 어, 없어요. 없어요. 어. 단지 아, 옛날인가 그거는? 단지 약간 피싱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 오늘 웃긴 시험지 답안 볼 건데 이거 한국어 아 이거 애기들 거다. 어, 그쵸? 귀여워. 안사 이거 귀여워. 나 요즘 이런 거 많이 봤어. 초등학생들 안사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네. 어 그러니까 어, 안 돼요 뭐 이거 있었는데 안 돼요 원영영 하지 마세요 뭐 맞아요 그거 있어요. 아, 맞아 있어요. 제가 애들 가르치는데 항상 애들이 애들 숙제하자 뭐 하자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맞아 이거 맨날 하세요. 맞아 있어요 있어요. 오 근데 맞는데 왜 땡처리 했대요? 맞아 뭐 선생님께 얘기한다가 정답인가? 아 이거는 조금 솔직히 동그라미 쳐줘야 된다. 맞아 이건 잘했네. 그쵸 그쵸. 아 저 그래 잠 생각나는 게 있는데 괴롭혔죠? 아니 아니요. 아 저는 그 괴롭히는 친구 옆에 간신배. 아 더 나쁘다. 이건 용서해 줄 수 없다. 초등학교 때 그 제일 싫었던 게 도덕책하고 생활의 길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라는 거 맨날 그게 서술형이 맨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가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뭘 어떻게 생각해? 뭐 잘했지 뭐 어떻게 생각해? 쓰면 뻔한데 뭐 제일 싫어. 이거 진짜 생활 찐이다. 숙제로의 수분이 빵 속에 배어들지 않기 위해. 뭐야 무슨 과학 시간이야?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맛있으면 되는 거지. 과학이야 이거. 아 귀여워 원래 사회가 지 이런 거는 솔직히 파트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이거는 창의력이거든. 어떡해. 최고다. 최고의 카드. 어이없는 경우에. 너무 맞다. 맞아. 어이없는 경우지. 야, 구해 사했더니 뭐야 근데 답이 뭐예요? 아! 시계래. 야 왜요? 대박이다. 12시까지 있으니까 13시가 돼서 1시가 된 거야. 자 다음. 이마트 맞잖아. 오 맞아요. 이마트 정답. 뭐예요? 틀렸어요? 아 위가 더 뭔가 인사를 잘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또 틀렸대. 이건 애들이 아니야. 어머, 좀 조기 교육을 빨리 받았네. 아 요즘 애들은 또 빠르니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당근 쇼얼. 쇼얼. 잘했네. 맞아 맞아. 아, 저랑도 좀 비슷한데요? 네? 아 귀엽다. 11. 10 다음에 뭐냐고 해서 물음표가 온다는 거야 얘는. 아아 봐봐 얼마 창의적이야. 근데 한국은 창의적인 거 하면 뭘 했어? 땡쳤잖아. 근데 여기는 맞아, 맞아, 하트 맞아. 포인트를 준 거야. 크리에이티비티를 사는 거지. 맞아. 한국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꿈나무들이 창의력을 키우지. 이 채점하는 거에서 차이를 느끼겠다. 그러니까 어머! 창의력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엄마의 직업을 그린 거예요. 카디비신가? 카디비. 사실은 엄마는
아. 네? 저게 어떻게 월마트지? 아, 그건가? 그거 그 아, 벨트, 벨트, 벨트. 아, 벨트 위에 올라가서 있으시네. 어, 저 생각났어. 같은 종류 아니에요? 얼음, 물, 공기, 기체? 나도 그거 생각했어. 이야. 근데 푸푸가 항상 고체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 액체. 시크릿, 시크릿. 알고 있었을까? 어, 어. 발음도 비슷한데요,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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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끝났냐? 그래서 1895년이 5년에 끝났다. 파트 접어서 줘야 돼. 이거 맞아, 이것도 줘야 돼. 퀴즈 웃게 했으면 줘야 돼. 오 마이 갓넷. 저거를 다시 배열을 하라. 어, 배열을 하라. My P N I S.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네. 오, 잘했네. 잘했네. 아! 우월스라고 해서 저도 딱 처음에 보고 네, 어. 우월 맞는데? 이거나 이거 우월 이거나 이거 우월 아. 나의 미리스래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근데 현실적이다 근데 이건 매스 테스트네 매스 맞지? 정답이죠 맥. 정답 저는 그 채점 방식에 이게 너무 공감가는 게 한국에서는 항상 답이 있고 풀이 방식이 있고 항상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틀에 박혀서 항상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답변을 적어도 치얼업 해주고 위치 있게 넘어가지고 펄 점수 주고 점수. 9분 점수 주는 게 어디야 맞아 빡빡하지가 않아 뭔가 미국 친구들은 좀 똥을 좋아하는 거 좀 욕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짤 중에서 초등학생이 욕을 써놓은 건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랬나요? 끝이었나요? 네 오늘 애기들의 웃긴 답변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답변도 봤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일단 확실히 창의성을 인정하는 거에서 많이 차이를 느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